안양의 마을 한복판에 있는 한 택배 회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드나드는 택배 차량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 이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석수동의 연현 마을입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는 택배 회사에서 여러 소음들이 퍼져 나옵니다. 차량 소음과 물류를 운반하는 기계음, 그리고 상자를 옮기는 소리까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택배회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잠을 자는 걸 깨운다고 소리 때문에. 뭐 콘돌아 돌아가는 소리, 또 박스 던져갖고 들어가는 소리. 그래갖고 차 안에다 막 그러니까는요. 그게 시끄럽고요. 여기 저 택배에서 먼지까지 다 마시니까는 우리 주민들이 참 좋지 않죠. 새벽 한 5시? 그때는 차 한 대가 이제 들어오고 큰 차가 들어요, 큰 차.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고 그냥 많이 깨져 이제 5시, 6시쯤. 그때 저녁 때 좀 늦게까지 뭐 시끄럽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봐도 차 주차할 때도 별로 없고 차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차할 때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차가 개판이잖아요, 개판. 여기가. 이 택배에서 주변에는 주택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소음의 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택배 차량과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학생들의 통학대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가장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차를 대놨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원을 해가서 택배회사에다가 많이 그 제안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을 안양시에다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양시에서는 이걸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연현마을 주민자치위원회는 10여 년을 참고 지냈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택배회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CJ 택배는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주거 생활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권이 있습니다. 또 생명권이 있고 주거 환경권에는 반드시 그 환경 침해되는 것은 주거 환경에 대한 것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와 관계되는 부처에 적극적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는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연현마을 주민 대표와 만난 택배회사 측은 이전 계획은 없지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방송 취재진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거 환경이 침해된다며 택배회사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연현마을 주민과 이전 계획은 없다는 택배회사. 양측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